안녕하세요. 바실리아 조슈아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대규모 투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당 의원들이 언제 떨어지게 됐는지도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왼쪽 위에는 사전선거입니다. 사전선거고 여기 그 빨간색은 통합당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민주당 그래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작은 것들은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 후보들, 군소정당 후보들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아래는 당일 투표의 분포입니다. 색깔은 아까하고 동일하고요.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높았다는 거고, 위로 그래프가 높을수록, 그 선거구에 투표 인원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이게, 중앙선관위가 투표를 조작했다는 가정하에 투표 조작을 다시 뒤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가 한 60%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지금 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사전과 당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왼쪽에 있는 위에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의 이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 차이를 보니까 이제 가운데가 볼록 솟아와 있는 그 정상적인 정규 분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규 분포가 아주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진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이제 전혀 투표 조작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민주당은 126석, 통합당은 121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당일 투표 조작은 넣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당일 투표도 조작이 되었다면 이 숫자도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표를 이렇게 제가 함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표를 하나 넣겠습니다. 하지만 이 표는 한 장으로 보지 마시고 10만 장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0만 장의 표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10만 장의 표를 이렇게 넣게 되면요.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사전에 그 분포표에서 파란색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빨간색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빨간색과 다른 군소정당 후보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파란색만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사전 당일 차이는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만 표가 들어가자마자 용인시의 김범수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10만 표를 넣어서 20만 표가 지금 사전 투표 조작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파란색 점점 많아지고요. 인천 동구 전희경 후보, 강원 원주 이강우 후보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129, 통합당 118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10만 표를 또 넣습니다. 그러면 전체 표 조작은 30만 표가 조작이 됐고요. 이렇게 정규 분포가 점점점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근식 후보, 서울 송파구병의 김근식 후보, 그리고 경기 고양의 김연아 후보가 또 떨어졌습니다. 자, 한 번 더 넣습니다. 자, 이제 40만 표 조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작이 떨어지는 후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래프는 점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또 한 번 더 넣습니다. 그랬더니 경기 화성시 갑에 최영근 후보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 파란색은 점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사전 당일 차이는 점점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10만 표 또 넣습니다. 그러면은 울산 북구 박대동 후보 그리고 서울 도봉구을 김선동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60만 표 조작이고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사전 당일 차이가 벌어져도 군소정당 후보들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소정당 후보들은 조작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 표만 집어넣어도 그 상대적으로 통합당 후보들이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표만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프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에 70만 표입니다. 그랬더니 경기 안성시 김학용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만 표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박순자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0만 표 이렇게 계속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골고루 이제 10만 표가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90만 표인데, 춘천의 김진태 후보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0만 표 또 들어갑니다. 총 100만 표가 조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란색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민주당 표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규 분포가 점점점 갈라지는 기이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세 명이 떨어졌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윤곽군 후보, 김해시 홍태용 후보, 평택시 공재강 후보가 원래 붙어야 될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자, 10만 표 또 넣습니다. 110만 표가 지금 조작이 됐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됐습니다. 파란색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점점점 종교 분포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조작은 일어나지 10만 표가 더 들어갔음에도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만 표가 됐을 때 의왕과천 신규영 후보가 떨어졌고요. 또 10만 표 넣어서 3명이 떨어졌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정용기 후보, 서울 동작구 의뢰 나경원 후보, 서울 영등포구 의뢰 박용찬 후보가 원래 붙어야 될 사람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당연히 붙어야 될 사람인데 조작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100만 표, 140명인데요. 그 다음에 박민식 후보, 부산 북구의 박민식 후보 떨어졌습니다. 경남 양산시 의뢰 나동현 후보입니다. 자, 여기서 점점 이렇게 조작이 심해질수록 당연히 붙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한꺼번에 그 4명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10만 표만 더 들어가는데 아슬아슬했던 사람이 4명이 있었나 봅니다. 아슬아슬했던 사람 4명, 인천 연수구 민경우 후보, 서울 양천구 갑의 송한섭 후보, 충남 천안시 갑의 신범철 후보, 충북 청주시의 최현호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0만 표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 3명이 떨어졌습니다. 부산 남구 우래 이혼주 후보, 부산 사하구 갑 김척수 후보, 경기 남양주시 병의 주강득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자, 또 10만 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2명 더 떨어졌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 다 떨어졌고요. 추가로 두 사람 더 떨어진 겁니다. 충남 논산 박우소 후보, 충북 중평 경대수 후보 떨어졌습니다. 자, 또 10만 표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180만 표가 되면서 10만 표밖에 더 늘어난 게 아닌데 4명이 더 떨어졌습니다. 대전 동구 이장우 후보, 서울 중구 지상욱 후보, 서울 광진구 오세훈 후보, 대전 중구 이은곤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더 들어가서 지금 저는 이제 220만 표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2명 더 추가됐습니다. 강동구 갑의 이수희 후보,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의뢰 김민수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또 10만 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한번 더 들어갑니다. 210만 표. 그랬더니 경기 용인시병의 이상일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만 표를 또 넣어서 정확하게 220만 표가 조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추가로 떨어진 사람은 없고요. 이렇게 결국은 한석 줄어가지고 민주당은 163석, 통합당은 84석이 됐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네, 보시죠. 이런 차이를 보이십니까? 자, 그 사전투표는 차이가 있죠? 사전투표는 차이가 있고요. 당일투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당일투표는 조작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자, 사전투표는 보십시오. 사전투표는 파란색만 대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정규분포가 가운데로 볼록 나오는 것이 이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의 220만 표 조작이 됐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양쪽으로 갈라진 모습을 보이고요. 이 조작된 220만 표가 추가되어 조작된 모습이 선관위가 발표한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와 정확한 일치를 보입니다. 이렇게 조작이 됐고요. 지금
국민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이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는 좀 더 쉬운 그래프를 설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실리아 조슈아였습니다.